걸려가지고 그냥 이게 여기 터지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잖아. 이거 진짜 뭐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계시는 그 위로 저 동쪽 하늘에서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최고 하강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최고로 하강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행사의 헬멧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강을 해서 저 사격장 안에 타켓에다가 사격을 가해왔었습니다. 그걸 53년 동안 그런 지긋지긋한 정말 지옥 속에서 우리 내양의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세상에 아주 확고한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징물로 남을 수 있게 매양리 생태공원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희선 국회의원님과 이현욱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이미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이요.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특별시민한테 특별법을 만들어서 1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이태원 아시죠?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울 지역경제에 도움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매양리 같은 경우에요. 이 앞에 보이는 이 포탄을 좀 보십시오. 우리 전만규 회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어마어마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환경이 다 복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시민의 예산 1,6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라. 400억 정도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78억이 내려왔는데요. 이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1,600억 얼마든지 화성의 저력이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우리 시민의 돈으로 피해본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하고 19일을 522km를 걸었습니다.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서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100명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행사로 끝나면 제가 다음 주서부터 국회 이 해당 상임위 행안위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겠습니다. 꼬박꼬박 찾아뵈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양리 평화 생태공원 조기 추진 기운과 아울러 이 황량한 골판에 아름다운 매화 향기가 가득한 그런 꿈을 싣고 함께 이 바로 준비해 주신 전망 위원장님과 함께 동참하신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매양리가 새롭게 변화를 가지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삭막한 지역에 새로운 봄바람과 함께 생명력 있는 희망의 도시로 희망의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화성시 위에서도 매양리 추진 매양리 평화생태공원 조기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발의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매양리 평화생태공원
조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이 어르신과 그리고 여기 주민들 그리고 많은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더 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납니다. 아, 제가 여기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도에 잠깐 와서 문화행사를 하라고 해갖고 왔다가 실제 폭격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였기 때문에 쇠를 다루지 못했었는데 여기 떨어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폭탄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언뜻 하면서 폭탄을 좀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처음 구상해서 만든 것이 저 작품인데 저것은 매양이 주민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은 매양의 시간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뭐 느끼셨겠죠? 정육점에 푸죽간에 살코기들이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쇠를 이 무기를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살생의 현장과 무기를 즉 고기 덩어리와 무기를 같이 오버랩 시켜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연출해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네. 아이고 너 참 잘한다. 아예 빼버리고 바깥으로 뻗어가지만. 예. 아 여기 이제 우리도, 아주 우리도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예. 이건 좀 되겠어. 오. 여기 지렁이 들썩거리게 하자. 오, 좋은 생각. 해. 제가 그 한때 준비했던 논문이 퍼주기 10년 잃어버린 10년은 경제학적으로 정말 분석을 해보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퍼준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상생에 효과는 없었는지 투자의 개념은 없었는지를 고민해봤었는데요. 경제 평가 툴을 만들어서 따져보니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없죠. 미약해서 외국에서 돈을 꼬아서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환을 차환해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같이 WWW A++ 이런 신용평가를 갖는 국가들은 가정하면 통상적으로 1달러를 꼴 때 1센트의 이자를 지불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여하에 따라서 꼬리가 붙어요. 1.2센트, 3센트, 5센트 아니면 1센트로 이제 이자돈이 똑같은 나라 취급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꼬일 때마다 이 이자돈이 어마어마하게 붙는데 저희는 이 돈을 막대하게 꼬아요. 그래서 그 돈에 사실 100분의 1 정도만 북한에 원조를 둬도 그 이자돈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간 거죠. 퍼졌다.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다시 도와줄 방법도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나쁜 걸로만 인식을 만들어 놨으니. 근데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저기 동유럽이나 저 남미, 중남미에 가 있으면 실제 우리랑 큰 상관은 없겠죠. ODA 차원에서 우리가 원조해주는 정도로 끝나면
국가적 의무는 다 한다고 보는데요. 운명 공동체죠, 북한은. 우리 몸에 있는 암조차도 아주 정밀하게 케어하고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인 한 뿌리인 북한을 우리가 소위 거지 취급하고 이런 정부의 정서를 가지고는 우리 이제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일들로 고민하면 좀 더 넓은 자세로 원조해주고 지원해주고 보듬어 안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이런 모델. 개성공단이 몇 배 규모만 더 크면 그런 고민은 덜하도 되지 않을 텐데 연평도 같은 사태가, 천안함 같은 사태가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죠. 악순환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대응을 하고 또 다른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가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전쟁은, 아까 저 포탄을 보셨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전쟁은 옳지 않은 거죠. 어느 옳은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도 전쟁은 꼭 하면 안 되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열린 마음으로 남북이 노력하는 장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양리 식목 행사는 아주 뜻깊고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랑 교역이 이전 정부 때, 문민정부 때, 참여정부 때 70%를 교역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대중국 의정도가 70%가 넘어갔으니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정부가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ODA 자금을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평화기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 자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우리랑 상관없는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남북협력기금을 써야죠. 그래서 민족이 공동공용하는 돈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는 우리랑 상관없는 국가다. 이런 인식 하에서는 이건 절대 그 평화가 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다시 시작돼야 되는, 정말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지 않으면 내부 성장의 동력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판단이 나 있죠. 경제성장률 1%를 더 올리기 위해서라면 원유 정도가 터져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동력을 우리가 섬 아닌 섬나라구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죠. 배 아니고 비행기 아니면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일본하고 다를 게 뭡니까? 저 대륙을 활짝 열어젖히 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가스관도, 철도도, 물류 비용을 다 아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분명히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와 똑같은 어떤 그 보수적인 토대 아래에서 뭔걸 잣대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고되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